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볼링 유튜버 랑건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누구나 한 번쯤 와봤을 법한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내 스포츠의 꽃, 볼링장에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볼링 배워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체육회 소속 볼링 선수 신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상할 당시에 네. 어떠셨나요? 그때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시합 일정이 좀 줄게 되면서 5인조 경기와 마스터즈 경기를 원래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5인조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하루에 다 진행을 하게 됐어요. 5인조 때 좀 좋았던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국체육대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곧 있으면 다가와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3년 만에 참가하는 전국체육대회인 만큼 준비도 잘 돼 있고 각오도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볼링을 배워보는 건가요? 치러 가는 건가요? 이제 몸으로 근데? 한번 배워보러 가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요. 훨씬 더 전문가 같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오늘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죠. 네. 실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자신은 없지만 네. 그래도 볼링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긴장이 되네요. 오! 오! 제가 원래 이 실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볼링 유튜버라면서요. 제가 너무 안 참나봐요. 야, 오케이.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거겠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저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봤을 때. 일단은 다. 전체적으로. 지금 볼을 닦을 게 아니고 이마에 땀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자리부터 왼발 엄지발가락 서른에 맞춰주시고요. 아, 아까 너무 많이 내려가 있었으니까. 네, 아까 마흔 보드에 서 계셨는데 서른 보드 정도. 다섯 장 위로. 볼 그립 해주시고요. 난 이 상태에서 네. 원래 치시던 대로 한번 치시는 거 볼게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제 자리를 이동한 이유는 네. 이제 레인 위에는 오일이라는 게 기름이라는 게 발라져 있는데 네. 그게 패턴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따라서 패턴. 네, 기름이 어느 정도 길이로 발려 있느냐 네. 어느 정도 두께로 발려 있느냐 요거를 고려를 해서 내가 서는 자리 그리고 내가 지나갈 자리 내 공이 꺾일 자리를 고려를 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한번 바꿔드려 봤고요. 볼링장마다 다시...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덤리스 스타일 엄지를 끼지 않는 투구법을 그렇죠. 사용하고 계신데 끼실 때 그냥 중략지를 넣으신 상태에서 바로 붙이지 않고 그립 자체에 내가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쫙 당겨서 손바닥 전체를 다 붙여주실게요. 깨손가락 붙여주시고 검토 벌려주시고 엄지와 네 검지와 엄지에 힘 주시고요. 아오 그래. 확실히 그래도 안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작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네. 지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부족한 기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죠? 맞아요. 볼링이라는 운동은 정확하게 겨냥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쳐보실까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오른발의 방향을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골반의 방향과 내 어깨의 방향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에이밍을 잡는 거예요. 일단은 발을 지금보다는 조금 덜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내 손은 내가 지나가고자 하는 에이밍 스타트에 지금 같은 경우는 4번을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몸의 중심은 내가 원하는 브레이크 포인트 한 7단까지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 주신 다음에 스윙은 항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정면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제 뭔가 스트라이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왼발 엄지발가락, 발끝 방향, 그 다음에 손의 위치, 그리고 몸 중심이 바라보는 방향. 오, 굿. 야! 오, 이거다, 이거다, 있어요. 이거다. 저만 이렇게 배워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시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 와! 한 번 더 가능해요? 한 번 더 가능해요. 와, 진짜 핀이 그냥 부서진 거 아니에요, 저거? 나이스. 와! 역시. 저게 저렇게 안 돼요. 핸드볼링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워보니까 와, 다른 게 느껴져요. 아. 힘이 들어가던 것도 힘이 빠졌고 네. 볼 가는 것 자체 느낌이 다릅니다. 아, 다 다들 즐겁게 볼링을 즐겨주셔서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제가 볼링을 잘 친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볼링 유튜버기도 하고 네. 배우면 배울수록 선수님들이 너무 대단하고 리스펙 아. 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정 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울산에서 10월 7일부터 7일간 진행되고요. 볼링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줘서 많은 선수분들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님들의 멋진 자세도 보시고 빵빵 터지는 핀 액션도 보면서 앞으로도 볼링과 전국체육대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